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파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주님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임이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한국의 어떤 그 TV의 오락 프로그램에 그 출연하신 이렇게 노인 부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차례가 이제 사자성어 놀이를 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주어진 그 사자성어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할머니가 그 사자성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해야 했던 그 이제 문구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할머니, 당신과 나 사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지?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뭐요? 당신과 나 사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우리 둘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알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무슨 사이긴 무슨 사이요? 왼수 사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 말고 나와 당신 사이를 가리켜서 천생 뭐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그것도 몰라요? 우리 천생 원수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요즘의 세상을 보면 이렇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어떤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어떤 이런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기보다는 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나, 정 우리들은 과연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원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는 관계는 다 떠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혹시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비록 자신을 버리고 막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불행히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이미 그 도망을 하면서, 또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주님과 그 관계가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먼 것이라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막 주님과 정말 가깝게 막 모든 하는 일에 막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경험들도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 크리스찬이 되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필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 단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꺼내신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본문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꺼내신 첫 번째 말씀,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새롭게 지어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반석, 그 장차 개바는 그 반석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것이 이제 불어로 보면은 삐에어잖아요. 불어 이름이, 그 베드로 이름이 삐에어인 것처럼 그대로 그 반석 이름, 그 삐어가 돌이니까 그 반석의 이름을 불어에서는 그대로 갖고 와서 삐어가 된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베드로가 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을 바꾸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의 옛날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한 어부로서 어떤 특별한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물고기로 그 팔아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던, 어떤 삶의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서 그 어부로서 절대로 다른 지방에는 특별히 갈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연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째 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이제 돌아와서 배를 이제 주차를 해놓고 호숫가에 이제 이렇게 배를 세워놓고 있었던 그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변화는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이 과연 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만히 기억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거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주님을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제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94년도에 청소년 TD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진짜로 이제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청소년 TD에 참석했을 때에도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만난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행사가 프로그램이 3박 4일 진행되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는 제발 이 프로그램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과 이 프로그램이 빨리 끝나면 내가 냈던 회비를 돌려받아야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 프로그램 내가 왜 참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저 사람들 막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틈틈에 껴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나는 이걸 끝나고 이제 내가 냈던 회비를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졸업식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막 이렇게 모든 이제 이렇게 팀멤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시간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이분들을 보니까 3박 4일 동안 진짜 잠도 못 자고 뭔가를 되게 막 고생을 하고 막 수고를 하면서 되게 피로에 쩔은 모습으로 나라는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뭔가 되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회비를 받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미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3박 4일 동안 수고해 준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3박 4일이 지나는 동안 나는 개인적으로 못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만지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내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의 성격이 바뀌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저는 이제 그 TV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나는 내 삶만 중요하지 절대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짝이나 그 어떤 사람의 삶에도 절대 하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몇 번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 짝에게, 제 기억으로는 6년 다니면서 제 짝에게 한 번도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제 짝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 친구 이름을 알아보면 다른 친구가 걔 이름을 부르니까 걔 이름이 그건 줄 알았지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친구랑도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해본 적도 없고 그 어떤 친구랑도 문방구에 뭘 사러 가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은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움직이고 막 자동차도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가 안 보이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다 멈춰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멈춰 있다가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갑자기 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먼저 말도 걸기 시작했고 제일 심하게 바뀐 것은 농담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너무 많아지고 그 수업 시간에도 하도 쓸데없는 대답을 너무 이상한 대답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되게 제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제 학생으로 바뀌었었는데 물론 이제 저의 이제 이런 그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한 그 관심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성격은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진짜 선데이 크리스천, 그냥 주일날 딱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준비해서 교회 가고 교회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오는 전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빼고는 그 어떤 교회에 봉사하는 것, 교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TD를 받고 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율동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중학생 때 그 교회에서 율동팀으로 이제 율동부로 막 섬겼는데 물론 이제 율동부에 처음 들어간 목적은 그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동부에 있었던 참 아리따운 저 자매님이 계셔서 그 자매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후에는 그 처음엔 목적은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율동수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내가 진짜 그 율동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프랑스에 온 이후에 이렇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도 섬겨야 되고 뭐 이렇게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유학생들도 섬겨야 되고 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기하게도 저는 한 번도 불만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것이 딱히 싫어 본 적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것 약간 판단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목회자의 자녀들이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부모님이 사역하는 거 안 도와드리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하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하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꾸신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인데 교회를 위한 일이면은 진짜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였고 그냥 부모님이야 되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것이 내가 찬양팀을 하는 것이든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냥 교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그냥 단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것이 이제 변화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변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느 날부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으로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저 정도 이렇게 교회에 다녔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났던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당신을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본인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그냥 잊은 채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냥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낚시를 어부가 되어서 살려고 했었던 그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었던 그의 옛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그날 고백했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가 그런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 앞에 온 것이란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 그 그때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도 한때는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한때는 주일 예배를 빠져봤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한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이런 부족한 죄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변화시켜신 주님, 그 주님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내 이웃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기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나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도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나의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냐고 그 묻는 그 질문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굳이 따지자면 완전 세 질문이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16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뜻 봐도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두 번째 다른 질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런 어떤 비교를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너의 부모님을,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친구를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저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누구보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내 친구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혹시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몇 분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군요. 이렇게 정말 자신있게 나는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나는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신있게, 나는 내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보다 집사님들보다 누구보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대답은 진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헬라어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 그 동사를 아가페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나 불어로 보면은 같은 동사입니다. 한국말로는 사랑하냐, 그리고 불어는 애매 동사를 사용하지만 원어 헬라에서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크리스찬들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너는 나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하냐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같은 동사인 아가페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서 답을 하였습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형제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면 필레오 사랑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내가 당신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나는 내 본업인 내 정말 그물과 내 배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당신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니요, 나는 당신은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조금 바꾸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럼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그러면 넌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그 아가페 동사를 필레오 동사로 바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어에서 보면 근심을 했다기보다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이렇게 이 마음으로 나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그 주님 앞 나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 정말 나에게 이 필레오 사랑이라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질문을 들었던 그 시간 그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비굴하실 만큼 정말 초라해지실 만큼 그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도 정말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는 없어도 나를 최소한 좋아해 줄 수는 없겠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거는 마치 그냥 우리가 되게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너 내가 좋아 아니면 여기 이모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물어보는 그런 유치한 질문 정도의 수준까지 낮춰주셔서 너가 진짜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없다면 최소한 그 필레오 사랑으로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베드로 같은 대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게 하나도 성의가 없는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않냐고 정말 우리는 내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셨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갔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양을 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하는 것이죠. 목자의 역할은 양을 먹이고 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양을 무슨 양을 먹이고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그 양은 우리 모두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우리는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릇 행하기도 하고 누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우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우리 서로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서로 먹이고 서로 관리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도 아가페 동사를 사용하셨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아가페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끼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내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뜻은 나도 내가 하나님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과 주님이 나라는 그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잘못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죄인임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가 먼저 죄인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안 될지라도 최소한은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도 그 마음 정도라도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준호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양들 나를 제외한 나만 목자이고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누가 됐던 오직 목자는 나만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양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질문에 내 주님, 저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나는 정말 그것이 자랑, 우리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그 찬양은 그 찬양에 있는 고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좀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묻는 이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들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제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웃들을 그냥 단순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이웃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네,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을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정말 우리의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은 우리 먼저 우리 파리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우리 파리 은혜 교회를 위한 우리 중보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파리 은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 지체 안에 우리 너무나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체들 중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빨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신 우리를 정말 부르셨던 그 주님의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록 그 정말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에게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들도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빠르게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가 목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우리 파리 은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뚜르 땅과 낭시 땅 그리고 상트에티엔 땅 그리고 또 마르세일과 스트라스부르크에 홀로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이 정말 그 지방에 있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목자가 되어 정말 그들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갔을 때 그 땅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더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제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조국 땅 대한민국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가 세상에서 세상 모든 국가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부터가 먼저 목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이 프랑스 나라도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부터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모두가 목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정말 이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또한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이제 두 달 후면 우리 열리게 될 우리 파리 트레스티아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모든 사람 팀멤버든 캔디데이트로 초청받아오는 사람이든 그 TD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나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트레스야스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행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캔디데이트들을 초청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정으로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두 달이란 기간 동안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에게 철저한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필레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고자 그 자리에 달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전달되는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그 자리에 참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 우리 이제 우리 파리 정말 TV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는 정말 이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이 성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내일 예배를 축복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에 드려지게 될 프랑스 교회 예배와 오후에 드려진 카메룬 교회 예배와 우리 오후에 저녁에 드려진 우리 예배까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며,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크리스찬보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양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방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그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상태티엔 성경 공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저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를 낳고 온 사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